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차량은 BMW 735 에라의 차량입니다. 뭐 BMW에서도 대형 세단이죠. 이 차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 차량은 전체 PPF로 고객님께 입고를 해주셨고 지금 마감은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필름 자체가 저희가 이제 어떤 필름이든지 원래 단폭 1520으로 다 시공이 됐어요. 한 장으로. 뭐 마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마칸도 굉장히 어려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굴곡도 있고 필름도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고 하면 절대 시공할 수 없는 보닛이에요. 그나마 7시리즈나 뭐 X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닛이 1520을 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BMW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도 단폭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브리즈 코리아에서는 장폭 1830짜리를 저희가 출시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어차피 1520짜리 계속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PPF 자체도 차량을 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것도 맞지만 퀄리티가 잘 나와야 돼요. 7시리즈 같은 경우에 장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늘림이나 텐션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냥 안착이 되기 때문에 필름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1520짜리를 해도 되고 1830짜리를 해도 되지만 1830짜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거의 늘림이 없이 시공이 편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늘림이 많이 없을수록 필름이 두껍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스톤칩이라든지 버그 이런 부분에서도 방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폭 같은 것도 사용을 잘 하시면 PPF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나 이런 보호 목적에 대한 뭔가 이 우수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장폭을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그 7시리즈가 재시공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 7시리즈 자체가 폭이 길다 보니까 1520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공을 잘하게 되면 1520짜리도 충분히 리스크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업체에서 보면 여기서 커팅이 들어가서 여기를 다시 덧댔더라고요, PPF를. 그렇게 되면은 PPF 같은 경우에는 투명 필름이 올라갔을 때 시공을 한 티가 나면 안 돼요. 시공한 티가 나게 되면 보기가 일단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고 그 틈으로 이제 나중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라인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차 시에도 이런 뭐 드라인 작업할 때나 이제 저희가 이제 타올을 사용할 때 걸림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고 모든 차량들을 다 장폭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정 뭐 보닛 자체가 뭐 1520으로 많이 당겨야 되는 차량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텐션이나 무리한 당김 때문에 필름이 얇아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시리즈나 뭐 X6 그러니까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닛이 굉장히 길어요. 뭐 X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한 저희가 뭐 봤을 때 10cm? 얼마 짧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웬만한 장폭을 사용하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게 됐고요. 이 7시리즈 차량도 지금 이제 마감이 되어 완료가 된 상태라서 이 차량도 이제 출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들께서 많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PPF 문의 부탁드리고요. 뭐 다른 시공도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샵이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뭐 문의하시거나 궁금한 사항들 있다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문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이 지금 7시리즈에도 장폭이 들어가 있나요? 네, 장폭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텐션을 거의 주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오, 좋습니다. 네.